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세븐 광주일보 김여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기아 2승 3패, 특히 어제 롯데와의 경기에서 더블헤더 2차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번 시즌 12경기 만에 일요일 첫 승이에요. 네, 어제 낮 경기 전패 롯데, 그리고 일요일 전패의 기아 타이거즈가 더블헤더 경기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1차전에서는 기아가 4대 0으로 앞서다가 6대 8 역전패를 기록하면서요. 롯데가 낮 경기 징크스에서 탈출했고요. 네. 2차전에서는 기아가 장영식과 정혜영 선수의 3이닝 무실점 포투를 앞세워서 6대 3 승리, 일요일 11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일요일 반가운 승리였는데 사실 지난주 좀 우려했던 게 외국인 선발들, 그러니까 브룩스 선수도 그렇고 맹덴 선수도 그렇고 부상으로 선발 고민이 좀 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임기영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발들이 대체로 좀 잘해줬어요. 네, 임기영 선수 패전 투수가 되긴 했지만요. 삼성을 상대로 6점 2이닝 3실점에 피칭을 하면서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5경기를 보면요. 31이닝을 2.32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아주면서 에이스 역할 잘해줬고요. 네. 또 이민우 선수 어제 첫 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5이닝 2실점에 피칭을 하면서 선발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또 차명진 선수도요. 2년 만에 선발로서 역할을 부여받았었는데요. 승리 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하나가 부족하긴 했지만요. 4.2이닝 2실점에 호투를 하면서 선발로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타선 이야기를 해보면 어제 이제 안타까운 부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수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박찬호 선수가 수비 도중 부상을 당했어요. 네, 1차전 초반 흐름 박찬호 선수가 주도를 했었는데요. 3회 말 수비 상황에서는 좋은 수비를 해주면서 안타성 타구를 그냥 플라이로 둔갑시키면서 대량 실점 위기를 막아줬습니다. 네. 그 이어진 4회 초 공격에서는 펜스 때리는 2루타를 때리면서 적수타 만들어내면서 2타점 올려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상 장면이 있었습니다. 6회 상황에서 몸을 날리는 수비를 하다가 어깨 쪽에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평소에 좀 근성 있고 또 이렇게 엄살이 없는 선수라서 박찬호 선수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들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답게 더 경기에 뛰겠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뛰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박찬호 선수 잘 휴식 취하고 회복한 뒤에 다시 박찬호답게 돌아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빨리 쾌차하기를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선 이야기 좀 더 해보면 기아가 득점 순간에 타선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터커 선수도 최용호 선수도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네, 최용호와 터커 선수 지난주에 홈런 하나씩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최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팀의 23이닝 무득점을 깨는 결승 2타점 홈런도 만들어내주긴 했지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5경기에서 두 선수 안타 2개씩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순간 득점 상황에서 역할을 못해주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팀 타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좀 부진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두 선수 안타 2개 그쳤지만 볼넷은 5개씩 얻어냈는데요. 네. 상대 입장에서 굳이 승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어렵게 승부를 하는 모습, 그만큼 기아 타선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앞뒤에서 선수들 역할을 해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한 가지 이제 기대되는 건 황대인 선수가 홈런 두 개로 타선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줬잖아요. 네, 이제 황대인 선수 하면은 기아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야수진 중에 한 명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올해로 벌써 7년 차이기 때문에 유망주 기대주라는 타이틀이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황대인 선수의 활약이 또 반가웠기도 한데요. 지난주 5경기에서 20타수 8안타 4할 타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 중 2개는 담장 밖을 넘어가는 홈런이었습니다. 황대인 선수가 올 시즌 목표가요. 삼진 100개를 당하는 건데요. 그만큼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본인에겐 장타를 기대하기 때문에 삼진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스윙을 하겠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대인 선수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치고 나가서도 변화구를 쳤는지 직구를 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감이 좋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반응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대인 선수의 활약도 좀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홈경기 관람 인원이 50%로 확대된다고요? 네, 정부 방침이 변경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야구장 입장 관중이 허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4연석까지 허용하겠다 연석 방침도 밝혔었는데요. SSG 전부터 해서 내일부터 기아가 연석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내일부터 이제 SSG 또 LG와의 경기가 펼쳐지는데 만만치 않은 상대잖아요. 두 팀과의 경기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참 이렇게 전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중 안방에서 SSG와의 경기 4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비 때문에 미뤄졌던 경기가 16일 더블헤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기 소화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주말에는 잠실로 가서 LG와 대결을 하는데요. 벌써 네 번째 만남이 펼쳐집니다. 잘 아는 상대, 더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내일 이의리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올림픽을 가기 위한 어필 무대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더 많은 관중들을 만날 수 있어서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즐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